그래도 너무 이거 사실 무슨 일인가 싶어요. 이렇게 팔릴 건가 싶기도 하고 예상보다 한 3배 팔린 거 아니야? 일단 인사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아유, 감사합니다. 저희가 지금 뼈해장국이랑 갈비찜을 팔았잖아요. 이거 5일 됐고 이거 3일 됐거든요. 이거 12,000개. 이거 12,000개. 미친 듯이 나왔어 지금. 12,000개면 여러분들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는데 진짜 많이 팔린 거예요. 업체에서 지금 난리가 났어. 지금 어안이 벙벙해져가지고 거의 홈쇼핑에서 파는 것보다 많이 파는 거 아니야? 그 정도 급이지. 홈쇼핑 급? 저희도 이렇게 많이 팔릴지 몰랐는데 모르겠어요. 이게 제품이 물론 싸고 좋았던 것도 맞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저희를 믿고 사주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. 진짜 감사합니다 여러분. 아무튼 그래서 근데 이걸 또 찍는 이유가 뭐냐면 더 사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왜냐면 지금 다 나온 것도 다 나온 건데 추가 주문을 했는데 배송이 너무 지연이 돼가지고 사실 더 사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지금 사면 엄청 느리다 확실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괜히 우리가 지금 우리 이득 본다고 더 팔았다가 이게 사람들이 너무 늦게 와서 열받지 오래 기다릴 것 같아가지고 어떤 상황이에요? 얼마나 늦어지고 이게 어떤 상황에 맞는지 일단 이거 끓이는 소리랑 같이 한번 ASMR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판매 기간은 둘 다 29일까지로 했어요. 갈비찜 시키신 분들은 배송이 지연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. 근데 문제는 뼈해장국이에요. 왜? 일단 첫 번째 뼈해장국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좀 몇 개 드릴게요. 양이 얼마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일단 너무 많아요. 자 보세요. 맛있다. 이게 지금 하나 양 그대로 있는 거거든요. 양을 헷갈려 하시는데 자 큰 거 하나 그리고 이게 하나야? 어 하나야 하나. 야 맞다. 엄청 많다니까? 이게 또 큰 거잖아. 이거 얼마야? 큰 거 두 덩이에서 6,000원. 자 우와 와. 닭고기야. 와 살만하네. 어 살만하다니까 진짜. 지금 사람들이 무엇보다 제일 궁금해하는 게 뼈해장국이 이겼냐 갈비찜이 이겼냐 했을 때 아 5일 동안 12,000개? 3일 동안 12,000개. 근데 계산을 해보니 6,000원이고 11,000원이에요. 거의 두 배죠. 두 배를 팔아야 돼요. 그러니까 매출액, 최종 매출액 계산은. 아 그래서 이 정도로 많이 팔렸으면 500원이라도 더 받을 걸 드는 생각도 좀 솔직히 그런 생각도 좀. 그리고 뼈해장국 특히 왜 이게 지금 왜 딜레이가 있냐면요 수작업으로 끓인대요 전부 다. 아 거기서 손수 화구로 끓인대요. 그래서 화구랑 인력을 지금 더 늘리겠다고 지금 업체에서 얘기한 상황인데 그래갖고 이거는 배송이 지금부터 사신 분들은 좀 늦어질 수 있다. 얼마나 늦어져? 근데 그래서 그거를 옵션에다가 저희가 자세하게 적어놓을 거예요. 너무 많이 기다리시지 않게 바뀌었어요. 그리고 배송비 이것도 3,500원 들고 이것도 3,500원 들면 사실 이거 둘 다 시키면 7,000원이야. 아 따로따로 와야 되니까. 왜냐면 이게 저희 같은 영세 업자의 문제인데 물류를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아. 그러니까 사실 배송비는 요 회사가 가져가요. 저희가 터치할 권한이 없어요. 최대한 깎아달라고 했는데 아니면 여기서도 적자가 난다고 하니까 배송비도 저도 알아보고 최대한 깎으려고 막 물류도 알아보고 했는데 지금 당장은 조금 어렵다. 직원들은 또 배송비 아깝다고 공부하더라. 자기들끼리 20개씩 시켜가지고 나눠서 가져가던데. 그리고 제일 중요한 포인트 저도 이번에 이걸 5개 샀어요. 사는데 궁금한 게 유통기한이 얼마인지 궁금한 거예요. 몇 개를 쟁여놔야 될지 모르니까 이게 1년 그래 1년이야 이게 11개월 그러니까 둘 다 거의 1년 정도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많이 사서 쟁여놓으세요. 이런 기회가 없으니까. 미안한데 인스타 따기 좀 늦었어. 내가 다 먹었어. 야 같이 먹어. 진짜 고기 양 봐. 이거 다 고기네. 다 고기야. 이게 하나 양이야. 하나 그때 제이랑 나랑 둘이서 네 개를 먹어가지고 사람들이 둘이 네 개 먹을 정도면 양 상렬 할 수 없는 거 아니냐고. 야 근데 고기 양이 많다. 야 이제 우리 공주하려고 킨 거야? 밥 먹으려고 킨 거야? 밥 먹으려고. 그만 먹자. 아 그리고 이거 이렇게 잘 된 것들 상시로 판매를 해요. 어디에서? 요구에서. 원래는 지금 이렇게 한정 기간 동안만 하는데 잘 된 것들은 근데 그거 상시 판매도 다 싸게 해줘? 싼 편인데 이것만큼은 안 싸지. 좀 올라가. 예를 들면 6,000원이면 7,000원으로 올라가. 상시 판매 할인은 넣는데 이제 이거는 진짜 기간에만 할인해서 판매하는 거거든. 기간에만 완전 혜택 볼 수 있는 프로모션 가격으로.
나 너무 뜨거워서 먹을 수 없어. 너가 보여줘. 이건 너가 보여줘야 돼. 만약에 시켰는데 여러분들 사진 딱 찍었는데 이만큼 양의 그 살수율이 이렇게 안 나오면 누가 봐도 확연하게 그러면은 연락 주세요. 연락 주세요. 제가 무조건 환불해 드릴게요. 그건 진짜 하는 게 맞지. 당연하지. 기분 나쁘지. 밀키트 이렇게 좋은 업체 있으면 연락 주세요. 저희한테 저희가 이게 홍보도 해드리고 판매도 해드리고 서로 좋은 거지. 우리는 좋은 음식 소개시켜드리고. 그지. 시청자들 좋지. 이번에 갈비찜이랑 뼈장국 한 거 있잖아. 이거 하나도 없어.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우리가 이번에 우연히 한 게 4기가 됐잖아. 재밌으니까 광고라는 생각이 있는 거야. 누가 이길까 진짜 궁금한 거야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. 갈비찜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. 더 올려요? 네? 넣어라. 지금 부분 넣어주세요. 아니 지랄하지 마. 갈비찜 나 믿고 사는 사람 누가 돼? 아니 갈비찜도 맛있지. 바꿔 넣어주세요. 아이 넣지 마. 김 좀 많이 넣어주세요 아줌마. 네 오빠. 기종이 얼핏 보면 못생긴 여자 같다? 뭔 말인지 알지? 주열이 개 좋아하는데? 이렇게 하면 진짜 한 끼, 두 끼, 세 끼 뚝딱 아니야? 어, 못 먹어 지금 죽어. 가끔 이렇게 깜짝 방송으로 올게요. 돈이나 줘 이거. 근데 아직 모르지. 아직 시간 남았어. 아직은 몰라. 너 아까 분명 갈비찜보다 이게 더 맛있다 그랬잖아. 아니야. 무조건 나가야 돼. 그건 아니야. 그래야 더 나아. Got it.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. 위 어린이를 목격하신 분들은 가까운 파출소나 112 또는 182에 신고 바라며 실종 아동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당신의 기억이 누군가의 기적으로.